써보세요. 그러면 한번 써보시기도 하고 해야지 공부가 되는 거지. 네. 그렇게 안 하시면 공부 안 됩니다. 네. 자, 이공 하나만 설명하고요.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150점 치는 분, 혹시 몇 분이나 계시는가 한번 조사 좀 해도 될까요? 나 현재 150점을 놓고 치고 있다. 그런 분들은, 네, 빠르게 1번 눌러주세요. 나 현재 150점을 놓고 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1번 눌러주세요. 1번. 현재 나 150점 치고 있다. 그러면 1번. 네. 아유, 서정은 사님도 보셨네. 안녕하세요. 네. 네, 쭉 한번 눌러보세요. 1번. 네 분밖에 안 계세요? 네. 그러면 네 분은 이 공의 배치 설명 잘 들어보세요. 지금 설명 잘 들어보세요. 숙으로 일접골을 쳐서 이적구를 칠 거예요. 그러면 일적구 이쪽으로 갈수 있을까요? 내가 얘를 쳐서 직접 치는 게 좋을까요? 원쿠션 치는 게 좋을까요? 직접 치는 게 모아서 칠수 있을까요? 아니면 원쿠션 치는 게 모을 수 있을까요? 자, 숫자 눌러주세요. 숫자 1번은 직접 치면 모을 수 있다. 그나마. 아니다. 원쿠션을 쳤을 때, 수구가 원쿠션 맞았을 때, 그나마 이쪽으로 모을 수 있다. 그러면 숫자 2번 눌러주세요. 네. 박승진 사장님은 120 치시고, 네. 오초로 사장님도 1번 눌러주셨으니까 150점 치신다는 거네요. 어우, 최선재 사장님도 안녕하세요. 네. 근데, 열풍 사장님, 예. 네. 어디 사세요? 하수아. 열풍, 돌풍. 어우, 헷갈리네. 많이 헷갈리는 풍. 네. 맞아요, 이거. 원쿠션 쳐야지 그나마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거죠. 얘하고 얘하고 거리가 멀면은 조금 부담이 가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설명했죠. 이런 공을, 멀리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된다고. 보셔봐요. 예? 얘네들 왜 여기서 모여있지? 그냥 이런 공은요, 약간의 어떤 느낌이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아시는, 나 큐 무게? 힘 빼고 쳤어. 그런 느낌으로 치시는 거예요. 예? 그런 느낌. 자, 한번 보실까요? 1구요? 이 손이 보이잖아요, 1구요. 그럼 이거 어떻게 쳤냐라는 거예요. 자추 7시에, 예. 뭐, 절반에서 60% 사이에 언저리 치신 거, 치면 맞아요. 근데, 150점 치는 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이런 공을 이제 치시냐라는 거예요. 안 맞을까봐, 맞히시려고 이렇게 치시는 거죠. 아유, 야, 이거 맞긴 맞았는데, 이거 또 쪼개나, 도망가냐? 제가 치면 뭐 했는데, 나는 왜 찢어지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면 도와드릴까요? 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요, 얘 마신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얘를 마신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1적구를 50, 한 5% 친다고 생각하고, Q를 조금 이렇게 들어서, 그냥 Q를 이렇게 쭉 이렇게 멀리 내민다. 이 생각만 하고 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빼서 쭉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 설명, 이해하십니까? 그냥 Q만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빼가지고 쭉 이렇게 밀고 밖에 없어요. 근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런 공을 그냥 땅땅 치시죠. 왜? 안 맞을까봐. 나 세게 쳤어. 이런 공을 많이 치신다는 거예요. 아, 열풍사장님 울산 사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써주셨어. 네.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전라도 광주 사시는 진 컴퓨터 700 이사장님이 이런 배치가 실전에 많이 나오는 공이기 때문에 지금 귀담아 들으세요.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쓰셨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이 공이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 테이블이 새 거잖아요. 예? 제가 지난 토요일까지인가요? 그냥 여기서 마스에서 빵빵 막 찍고 그랬잖아요. 지금 나사지 새 거란 말이에요. 그때보다 공이 더 덜 굴릅니다. 예. 근데 다른 거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느낌이 이런 거예요. 약간 55%. 예, 이렇게 가야죠. 예.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제가 이 공 레슨 하면서, 당구 레슨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박승진 사장님? 아까 120점인가 치신다고 쓰셨죠? 제발 이 적구 맞힌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세게 치는 거예요. 나는 1적구 갔다 오는 속도만 생각하고 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치시라고. 그러면 점수가 금방 올라가요. 아까 어떤 분께서 또 몇 점에서 동영상을 보고 짠 200점 됐다고 쓰신 분 있죠? 좀 전에. 예? 어떤 사장님이시지? 예? 네, 열풍 사장님이시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왜 짠 200까지 가셨을까요? 아마 열풍 사장님이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거라고 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설명한 대로 죽어라고 그냥 친 거겠죠? 죽어라고. 저 사람이 말한 대로 내가 흉내만 내보자. 예? 그러면 뭐 하시는 거야? 돈 보시는 거잖아요, 돈. 예? 레슨도 안 받고 그냥 유튜브만 보고 설명하면서 공을 맞히면서 편하게 치는 거 알려드리니까 돈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열풍 사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한번 써주시죠. 어떤 분들은 레슨 받으러 오셔갖고 하시는데, 유튜브만 보고 편하게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이건 끊었단 말이에요. 이건 끊었다고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도 한 번만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거는 어떤 패턴이냐라는 거죠. 아까 끊어치기 원쿠션 패턴, 쓰리쿠션 패턴 설명했죠? 얘는 투쿠션 패턴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내가 얘를 치면은 원, 투로 맞고 내려오니까. 예? 그러면 얘를 맞힌다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께만 빼가지고 쟤만 툭 부딪히면은 투쿠션 패턴으로 이렇게 와요. 얘네들이. 지네들이 알아서. 근데 이 레슨을 제대로 정석으로 받지 않은 분들은, 야, 이거 안 올 것 같은데? 그거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레슨 받는 와중에도 안 맞을까봐. 본인의 생각에는 이게 안 맞을까봐 이렇게 쳤대요. 그럼 저는 뭐라 할까요? 왜 여기다가 사장님의 생각을
청과제처럼 청가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공이 안 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무일서기를 못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요. 레슨 받으러 오신 분한테도. 자,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정말로. 그렇게 얘기를 과연 할까? 그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네. 바로 공 친 거 딱 보고 왜 사장님 생각 여기다 청과제 뭐냐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이런 표현들. 제가 23년 차면 대충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딱 보면은 본인의 생각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공 안 넣는 거예요. 자, 나여 사장님, 눈꽃님, 또 박성진 사장님, 또 아까 그 1번 누르신 분들인가요? 네, 오초로 사장님, 네, 김성준 사장님, 서정호 사장님, 네, 제가 지금 호명하신 분들은, 네, 어떤 유튜브 제 영상을 보고 당구장 가서 연습하실 때 제가 말한 대로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만. 근데 안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테이블이냐에 따라서. 테이블에 구름이 안 좋다. 예? 지난번에 여기 눈꽃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때 구름은 정말 좋았는데요. 지금 나사지 새 거라 그때보다 조금 덜 굴러요. 그럼 잘 구르는데, 안 구르는데, 적당한데, 세 군데를 한번 쳐보셔야지, 아, 문일석이라는 놈이 그 유튜브 찍는 테이블하고 비슷하면은, 얘는 그냥 힘 빼고 큐 무게로만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근데 지금, 공이 두번 맞았잖아요. 그두번 맞은 이유가 뭘까요? 너무 빠르게 들어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으로 1족구를 쳐서 2족구 맞을 때, 하나, 둘, 천천히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도 때렸어요. 그러면 뭐냐면, 꽉 잡은 거고, 나는 공을 이렇게 땅, 망치 뭐냐, 이렇게 땅땅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팍 치면 자빠지면 다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지그시 밀면요. 지그시 밀면은, 이렇게 하면서 안 다치려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모션이 그렇게 공을 민다고 생각하고 치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몸에 안 뱄기 때문에 그런 스트로크를 할수 없기 때문에 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산에서 오늘 오신 분이 당구장에서 그런 말을 들으셨대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 어떤 분이 유튜브 당신 뭐 봐? 누구가 몇번 얘기했더니 그 중에 제가 제일 낫다고 했대요. 근데 그 사장님께서 당구장에서 이 연습하는 걸 보셨대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스트로크를 빼가지고 쭉 밀어서 이렇게 팔 닿는 거 연습하시더래요. 예? 요 하박의 하대 닿는 거쭉 밀어서 이 연습하시는 걸 보셨대요. 그분한테 다시 또 가서 만나면 저는 현재 문일석이한테 가서 레슨 받고 있어요. 꼭 가서 얘기 좀 하시라 그랬어요. 시청하신 분들, 당구장에서 아니면 뭐 어디서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천사보다도 악마가 더 많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 점수도 얼마 못 치시면서 레슨 경험도 없으면서, 예? 저한테 레슨 받고 있는 분한테, 아, 이거 왜 이렇게 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되죠. 왜안 되냐라는 거예요. 아, 우리 사장님이 그분한테 공 알렸다는 말도 안 했는데 왜 와서 이래라 저래라 왜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 누가 뭐라 그러면 문을 세요. 나 직접, 저기, 레슨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꼭좀 얘기 좀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 그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알려드리고 있는데, 정석으로. 아, 왜 삐품으로 가려고, 야매로 가려고 하냐고요. 이러면 안 돼요. 제말 이해가 잘 가십니까? 예? 제말 이해가 잘 가십니까? 뭐야? 왜 넘어지려고 그래? 들어오면서. 한잔했어? 자, 이제 여기서, 잠시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 건,